자신의 욕실을 꼼꼼히 살피는 우리의 전문가. 전체적으로 지금 천장이나 벽면에 아주 곰팡이가 아주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골고루 청소를 해봐야겠는데요.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먹다 남은 치킨무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엥? 치킨무로 곰팡이 청소를요? 치킨과는 환상의 짝꿍이지만 혼자 남으면 벌어지는 게 당연했던 치킨무. 치킨무로 욕실 바닥의 틈새를 따라서 닦아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잘 닦이는 거 좀 보세요. 놀랍게도 바닥의 물때가 깨끗이 제거됐습니다. 치킨무가 가진 놀라운 능력. 그 비밀은 치킨무에 사용되는 식초와 설탕에 있습니다. 설탕의 끈적이는 성질 때문에 이 물질이 잘 흡착되고 식초의 세정력까지 더해지니 그 효과는 두 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킨무 국물까지 한 방울도 버리지 마세요. 분무기를 이용해 천장과 벽면을 조준 걸레로 쑥 닦아내니 와, 정말 속 시원하게 제거되는 묵은 곰팡이들. 곰팡이 잡는 치킨무의 위력 아주 칭찬합니다. 이제 먹다 남은 치킨무 버리지 마세요. 또 욕실에서 손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이 이 수도꼭지인데요. 치약만 있으면 됩니다. 치약을 묻힌 칫솔로 대각진 수도꼭지를 열심히 닦아주었더니 어마나 수도꼭지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도꼭지 심폐소생 성공입니다. 눈에 띄는 곳은 말끔해졌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SOS를 청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샤워기 헤드입니다. 샤워기에서 헤드를 분리해보면 묵은 물때들이 가득한데요. 그 안에 미세하게 있는 그런 세균들이 잠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샤워기가 품고 있었던 각종 녹과 물때들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럴 때 식초와 뜨거운 물을 1:1 비율로 섞고요. 그 물에 샤워기 헤드를 1시간 동안 담가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때들이 숨어 있었다고요? 이제 샤워기 헤드 청소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손쉬운 욕실 청소 팁으로 곰팡이와 물때까지 시원하게 해결.